어이가 없군. 병소리나 하고 있으라니. 아침 교육에 집중해라. 귀찮게 굴지 말도록. 식사? 알, 먹.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걸로도 짜증나니까. 밤인가. 곧 열차가 들어오겠군. 이제야 재미가 생기겠어. 그저 열차를 정리하고 청소한다. 이건 그런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일종의 예술이지. 문이 열리면 그때마다 색다른 예술품들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지. 몇천 년 동안 쌓아올려진 미학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라니.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나? 한 건이라도 더 열차 정리에 투입돼야 할 판에 갑자기 신입 교육을 맡으라니. 어이, 네 놈이 위에 뭐라고 해봐. 가끔 아직 조각되지 않은 예술품이 걷거나 뛸 때가 있지. 그 대부분은 여러 승객이 뭉쳐져 있는 상태더군. 나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떼어내야 한다는 점은 좀 짜증난다. 가장 훌륭한 점이라 말해줄 수 있지. 그건 이 예술품들 모두가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스스로 열차에 타 예술품이 되었다는 점이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 아이러니가 훌륭하지. 아, 이 빌어먹을 대기는 언제 끝나지? 몸이 근질거리는군. 실력을 인정했다면 사람 관리 말고 현장 청소 업무에 나를 배치해라. 마침내 현장 투입인가. 정리 시간이다. 끼어들지 마라. 한참 좋을 때다. 내가 눈에 새겨주지. 벌써 끝나가는군. 마무리. 이것도 꽤 전의적이군. 문 업 진정. 나쁘지는 않았지. 이제 다음 열차를 기다려볼까? 훌륭한 전시회였어. 이걸 오히려 고맙다고 말해야 하나? 끔찍하군. 아니지. 강등되면 현장 투입이 더 많아지는 건가?